아니 이걸 지금 다 먹으라고? 아니 조금만 드셔보시라고요. 자자자 맥주 왔으니까 드셔보세요. 아유 이거 아닌데. 맥주 왔으니까 건배를 좀 해보시죠. 아이고 병년 3년 고마우네. 좀 드셔요. 드셔보세요. 내려놓지 마시고. 아이 근데 술에 대한 예의를 참 모르네. 예, 좀 드셔보시니까. 딱 부축은 그냥 먹어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닌데. 예. 2년에 한 번 정도 가지 않았나. 10년 동안 추석, 설, 명절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 네,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명절 때 못 가다 보니까 많이 못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형님이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오지? 남서방 솔직한 말로 남서방 장가를 잘 안 거냐. 결혼 전에 그 어떤 공항 파원해 부를단 말. 뭐야? 설마 저기가 어디예요? 옛날에 뭐 병나발 본다 하니 놀랐어요. 그렇게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폭탄주 하지만 그 처음 봤으니까 우린 신기하지. 술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 한마디로 그래 먹어서는 안 되지. 나는 의사 사고 보고 의사 마음으로 하면 조금만 앉아가지고 쓰고 안 그러는 줄 알았지만 아이고 의사 마누라가 바람 나가지고 간다 소리가 맞긴 맞더라고. 장님이가 친정 온다고 그러면은 그냥 한 달 전부터 노래를 해. 아이고 나 집에 간다. 아이고 집에 간다. 이러는데도 자주 못 와가지고. 어떻게 할 땐 먹는 게 최고예요. 그래도 양념이 더 맛있죠? 오늘도 먹자. 네. 양념반 후라이드반 사기도 잘했네. 취한 건 아니 진짜 좀 행정수. 사실 이제 그 건강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제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많이는 먹지 말고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정도 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술이 술 땡긴다고 하면 입에 대다 하면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죠. 정님이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그러고 그냥 정님이 그냥 9시만 넘으면 얼마나 전화가 저한테 들들들들 했는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속에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을 뚫고 먹어야지 병에다 왜 그래. 아 이렇게 아 이게 그 받침대라고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 그래 먹을 바닥이 있는 모양이 있어.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이게 제대로 먹는 거야. 네. 네 70이 넘어도 나 그렇게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봐. 진짜 붙어있는 거 같아. 코파고 병. 어머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 어머 무슨 곰곰도 아니고. 네, 70이 넘어도 나 그렇게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봐. 나이 80 다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내일 노인정 같은데 보여드려야 돼. 아이씨, 그렇다, 그만. 그러지, 그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집 사위는 어서 사위가 어디만 오면 술을 비 향하게 다 먹는다고 소문 난다. 그래요? 아이, 그럼 내일 진료만 받으래야 돼. 여기 왔다가 바로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고 이래. 그렇게 아니 있으셨는데 왜 안 줬어요? 아 장모님이 그냥 날씨를 하나 보고 막 이게 떠났는데도 안 줬네. 술 먹는 때문에 네? 미모가 안 줬다. 네? 아이고, 아 왜 나왔으니까 장모님도 한 잔 더 주세요. 마지막. 아이고 고마워. 아 요거 나왔으니까 아, 두 잔씩은 주셔야지. 두 잔. 남재현 씨 말씀 잘하시네요. 말이 또 많아요. 짬뽕 하면 안 된다. 아니 짬뽕이 아니라 희석에서 먹는 거야 희석. 내가 그래야 돼. 이 술로 사오지 마, 이렇게. 원래 저렇게 드세요, 집에서도? 저게 1탄이고요. 2탄은 거꾸로 해서 병꼭지가 위로 가고, 그러니까 좁은 면이래. 점점 정신을 차려서. 근데 되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자네요. 순서가 있어요, 저게. 먹는 순서가. 아유, 이제 회 나왔으니까 이제 먹고 이제 오늘은 끝내야지.
아, 이걸 진지하게 내주셔야죠. 아, 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꽃이. 제 먹으니까 소문나지. 네?